복된 아침입니다. 이런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예, 이렇게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에
오늘 하루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를 얻고 보존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또 형식적으로는 지혜자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방식을 띄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잠언 3장의 말씀이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1차적으로 전하는 권면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소유한 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로 초청받아 그 지혜를 누리고 그 지혜를 소유한 채 이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좀 지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잠깐 좀 뜯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구약이 말하는 지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쓰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의 기술로서의 지혜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흔히 그 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더 잘 수월하게 또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들이 생겨나는 거죠. 또 몸이 그것에 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가장 그 충격적인 생활의 달인 프로 중에 하나는 박스를 거의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들고, 저는 한 3, 4개만 들어도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천장으로 한 4, 5미터 이상 뻗어간 그런 박스를 들고 이렇게 옮기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에 이제 집중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획득한 삶의 기술을 이제 성경이 또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물리적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걸 수 있고 또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 여부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서 오는 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낳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비로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분명히 내가 이전까지 똑같이 살았는데 내가 바라보던 세상, 내가 바라보던 사람, 또 내가 바라보던 사태, 그리고 자기의 인생까지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소유하게 되는 지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파생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지혜 혹은 도덕적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생을 영위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잠언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혜로 그 세상을 유지하시며 보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또 골로새서 1장 이런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해 주는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사역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
잠언 이제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쉼 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의인화된 지혜가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목소리 높여 부른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만나라고, 나를 얻으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끊임없이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문을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혜를 소유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서 오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생명 없음이 아니라 생명 있음의 상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얻은 것이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참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 그러한 삶을 또한 추구하는 자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고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한한 하늘의 자원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너희가 추구하고 꿈꾸고 맛보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렇게 이른 새벽을 깨우시고 딱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복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에는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제가 여기 좀 색깔을 진하게 부탁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뭐 증오나 미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방임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증오나 미움이 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뇌 구조에 그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삶 그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그런 아픈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신약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십니다. 12장 8절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반대로 징계를 받느냐, 너희가 바로 친아들 친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인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몇 번 견뎌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숨겨두신 채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허락하시는 징계들이 있었죠. 징계가 아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징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더욱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지혜가 징계를 통과하고 연단을 바르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나무, 헛됨의 나무가 아니라 진짜 생명나무를 붙들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아침에 우리 또 성도님들께 그런 징계의 여정 속에 있는 분 계시다면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셨는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또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단과 소망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을 친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그 징계를 기꺼이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놀라운 복 여러분에게 또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징계까지도 포함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내 손이 베풀고 나눌 힘이 있거든 마땅히 무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이웃을 선대하고 후대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이웃사랑 혹은 이웃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무사람,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그의 패역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맛보라,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이웃을 섬기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지혜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고 소멸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지혜와 은혜가 보존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은혜가 지혜로운 삶으로 이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은혜를 보존한다.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쏟아버릴 때 사실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가 획득될 때 그 지혜로운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지혜로운 삶,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그런 이렇게 평시 상태로 놔두지 않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때 너희의 은혜가 보존되어 더욱더 덕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감추어 두신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위대함과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가시길 빕니다.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가 보존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상으로 오늘 한 걸음 떼어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징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참 아들 참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줄 믿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또 지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지혜를 낳고 지혜는 은혜를 보존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로 받는 사람 또 지혜를 참 지혜로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이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가 지혜로운 삶으로 이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은혜를 보존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로 복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